오늘 아침 한 필리핀 유튜버의 영상을 보니까 유튜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구독자도 안 늘고 조회수도 안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예. 아무쪼록 뭐 코로나 이후로 부쩍 많아진 필리핀의 많은 유튜버들이 좀 다들 잘 돼가지고 뭐 목적이 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돈 많이 버셔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닐라에 사는 기록을 남기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뭘 먹고 사는지도 한번 기록을 남기고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저희가 먹는 것을 한번 매일매일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를 만드는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물 먼저. 네, 다음 깻잎. 다음 배추. 네, 뼈다구에 붙은 고기를 뜨겁게 해야 되겠죠? 감자탕에 감자. 네, 여기에서 필리핀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국물 음식 같은 경우에는 밥이 국으로 가가지고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절대로 말아먹는 법이 없이 국이 밥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감자탕은 뼈다귀를 뜯는 맛이 있어야겠죠. 네, 훌륭한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식단은 필리핀 빨간 소시지와 김치 부침개. 오늘은 심플한 식사입니다. 김치 부침개와 필리핀 빨간 소시지, 필리핀 어묵, 그리고 구운 바나나. 이만의 필리핀 빨간 소시지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추에 빨간 소시지를 얹고 쌈장을 얹어서 밥을 살짝 올려가지고 다음은 오래간만에 만든 김치 부침개. 사실 김치 부침개나 김치 같은 경우는 김치가 맛있어야 맛이 제대로 나는데 우리 집 김치는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아주 심플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밥을 먹었으니 간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밥풀떼기. 예, 쌀과자죠. 예. 밥풀떼기란 말을 쓰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밥풀떼기가 좀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건데, 사실 그래도 이 밥풀떼기 요 과자가 마닐라 생활하면서 아주 한국의 아주 좋은 간식거리 중 하나입니다. 길거리에서 뻥이요 하면서 하던 그런 장면도 생각나네요. 네, 오늘은 떡볶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 장사를 하는 품목 중에 떡볶이도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거든요.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라면 사리가 추가가 됩니다. 네, 이제 떡볶이를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떡볶이는 떡을 먹어야 되겠죠? 쌀떡. 이 쌀떡은 한국에서 수입된 냉동 떡을 쓰는데, 가격이 이렇게 싸진 않습니다. 싸진 않아가지고 1kg 한 봉지에 보통 한 150에서 200페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오뎅. 오뎅이라면 안 돼도 어묵.
겉볶이에 어묵이 아주 맛있습니다. 볶이? 겉볶이 될 거니까 먹기 기다렸는데. 모짜렐라 볶이. 이 어묵도 한국에서 수입되는 것 같아 한국 슈퍼에 사고 있는데 1kg에 보통 하머치가 어묵? 1kg에 보통 220-23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떡볶이가 아니죠? 이게 라볶이가 되겠죠? 라면을 같이 먹으니까. 배달 음식에는 그 면을 넣지 못하는 게 이제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이 부른 맛이 없어가지고서 면을 넣지 않고 있는데 집에서 먹을 때 라면을 같이 먹게 되면은 아주 맛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엔나 소세지도 같이. 네, 이 떡볶이에는 이 노란 단무지가 아주 매칭이 잘 된다는 거는 필리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오늘 전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 음식은 떡볶이로 한 끼를 또 때우게 되네요. 네, 다음 음식은 또 뭘까요? 미리 삶아서 준비한 홍합을 아까 상추하고 밥 위에 얹어놨습니다. 네, 듬뿍 얹어놔도 괜찮습니다. 이건 간장 양념장을 네, 밥 위에다가 듬뿍 뿌려주면 됩니다. 비벼줍니다. 네. 네, 이렇게 홍합 비빔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홍합이 듬뿍 들어간 비빔밥을 아주 맛있습니다. 이것이 열대 과일 중에 스타 애플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아주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 이것이 좀 큰 사이즈인데 1kg에 90페소를 달라 그러네요. 한번 나중에 사가지고 집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스타 애플은 실온에 놔두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차갑게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어제 사온 스타 애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까는 방법은 이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손으로 쉽게 깔 수가 있고요. 스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월이 아주 픽 시즌이기 때문에 요즘 사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예. 하얀 과육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숟갈로 파 먹으면 되거든요. 예. 예. 어우, 예. 정말 달고 아주 특별한 맛입니다. 네, 오늘 먹을 요리는 돼지갈비찜. 네, 돼지갈비찜. 여기 소고기 갈비를 사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돼지고기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돼지갈비찜을 자주 해먹습니다. 오늘의 먹거리 돼지갈비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소갈비 못지않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건 알감자 조림인데 저희가 음식 장사할 때 옷도 판매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마블 포테이토로 왔습니다. 요즘 필리핀은 돼지고기 파동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싸졌는데 정부에서는 300페소, 1kg에 300페소까지만 받으라고 했는데 보통 지금 정육점에서는 400페소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 많은 망고 중에 여기 보면은 바클라스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무에서 그대로 숙성이 되어진 거죠. 익은 거죠. 익은 망고를 파는데 이것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런 일반 망고 같은 경우에는 파란 걸 따가지고서
약품을 써가지고 익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서 그대로 익혀난 거기 때문에 훨씬 당도도 높고 아주 괜찮아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주로 많이 사 먹습니다. 네, 시장에서 사온 나무에서, 그러니까 망고 나무에서 익힌 망고죠. 바클라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을 쪼개가지고서 유리컵을 준비합니다. 유리컵을 준비해가지고 올려주게 되면은 망고가 유리컵에 딱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마시면은 뭐래도 저는 망고를 먹을 때 이 갈비를 뜯는다 그러죠. 망고 본 이거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음식 다큐를 찍은 지 벌써 6일째가 돼갑니다. 오늘은 또 아침에 간단한 식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김치, 멸치볶음, 두부, 남아있는 상추, 그리고 필리핀 반찬은 아까 보여드렸던 암팔라야, 토마토, 야채볶음과 훈연한 생선인데 한번 오늘 처음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야채볶음인 암팔라야가 들어간 야채볶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쌉쌀한 맛이 있지만 아주 뒷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선 한번 조금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갈롱봉. 이게 갈롱봉이라고 한국의 작은 꽁치 같은 건데 이걸 스모크드 갈롱봉, 그러니까 훈제한 꽁치를 이렇게 구운 건데 그것도 맛이 괜찮네요. 그냥 먹을만하네요. 일단 뭐 이렇게 그렇게 맛있는 맛은 아닙니다. 아침에 볶아놓은 멸치.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인 두부부침.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반찬으로 한 끼를 시작합니다. 네, 커피가 한 방울씩 내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커피 생산국인 건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마닐라 남쪽 지방에 있는 리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 지방에서 바라코라는 커피가 생산이 되거든요. 이 커피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별다방 커피보다도 훨씬 더 맛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애용을 하는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커피가 다 내려졌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약간 좀 묽게 먹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은 이 필리핀에 생산되는 이 바라코 커피를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음식 다큐 마지막 날 와이프가 준비하는 음식은 깐풍기입니다. 지금 양파를 썰면서 눈이 매워가지고 좀 이상한 속인데요. 깐풍기는 보통 닭살로 만드는데 저희들은 버팔로 윙이라고 그러죠. 닭날개하고 닭봉이라는 롤리팝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한번 보시죠. 깐풍기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냄새도 좋고 색깔도 좋고 아주 먹어도 있어 보입니다. 깐풍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맛있습니다. 좋네요. 저도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식성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닭 먹을 때 이 밥이 없으면은 뭔가 좀 허전해가지고 항상 밥을 찾게 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제가 음식 다큐라고 한번 찍어봤는데, 음식 다큐의 마지막 음식은, 음식이라기보단 음료수죠. 아까 사온 불고기 주스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건강이 아주 좋죠. 아우,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미지근하게 먹으면은 김 빠진 포카리 스웨트 같은데,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갑게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음료, 건강 음료수가 됩니다. 벨로. 에? Thank you for preparing delicious food every day, not just for 7 days. 대답 대신에 카메라를 흔들고 대답을 하네요. It means yes? Yes.